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 의대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수업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수업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수업이 내가 제일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은 저는 의대 다니면서 수업은 힘들지 않았어요. 다른 의대생들 유튜브를 보면은 보통 하는 이야기가 의대 공부 너무 어려워요, 의대 공부 너무 힘들어요, 의대 수업 너무 따라하기 어려워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따라가질 않았어요. 나가 뒤지기 싫으면 의대를 입학을 하게 되면 몇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고 계속 잘하는 사람, 처음부터 잘했지만 뒤로 갈수록 못하는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와장창창창 박살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하지만 박살난 김에 어? 괜찮은데? 오히려 좋아 이런 사람,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못했고 끝날 때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였냐면은 열심히 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스스로가 공부만 하기에는 뭐랄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이 안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공부를 열심히 했어, 성적이 안 나왔어.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대박살 났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뭔가 잘 볼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적이 좀 있어요. 수업 따라하기 어려웠던 수업 뭐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굳이 꼽자면은, 정말 굳이 꼽자면은 신경과였어요. 신경과. 신경과는 뇌랑 뭐 신경 이런 거 담당하기 때문에 좀 매니악하신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 같은 좀 핫바리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언제 힘들었냐 라고 하면은 저는 교수님 진료 볼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그것도 사실 수업인데, 의대는 본과 1학년부터 이제 의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본 1, 2 때는 필기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모든 임상 과목을 한 번에 배우면서 필기 위주로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거를 본과 1,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본과 3학년을 넘어가면은 실습을 해요, 실습.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아침에 걸어가시면은 뒤에 본 이상한 볼펜 들고, 명찰 달고, 볼펜 들고, 공책 들고, 막 똘망똘망한 눈빛 내 비치면서 걸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학생인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이 환자 보시는 거 보면서 따라보면서 아 이렇게 환자를 보는구나 라고 보는 척을 해야 돼요. 이 환자 이런 환자구나 이렇게 보는 척 해요. 왜냐면은 봐도 모르니까. 환자 한 명을 보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 많으시고 이러니까 모든 환자를 제가 외울 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해진 환자만 저는 보기 때문에 바로 환자를 볼 때는 열심히 본 척 합니다. 아시죠?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이제 잠 오잖아. 잠 오는데 선생님이 수업하면 뭐라 그래? 우리 여러분들 뭐 해요? 이러죠? 전 좀 맞아야 해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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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똑같은 거야. 똑같아요, 저희도. 교수님이 이 환자 무슨 환자 이러면은 옆에 이제 친구가 말해요. 이 환자 무슨 뭐 무슨 환자입니다. 라고 하면 저는 아는 척.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이 이제 옵니다. 교수님이 이리 콤 합니다. 금닥터 이리 콤 이리 콤. 이제 그날은 뭐냐? 그럼 이제 진료를 따라가는 날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료실을 가시죠. 또 문 두드리고 문 열고 끼익 닫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제 교수님이 진료를 보시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서로 인사를 하면서 진료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저거 여러분들과 저 거리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 이 정도쯤에 이렇게 앉아있는 애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애가 있어요. 교수님이랑은 여러분들과 이 정도 거리라고 하면은 학생은 이 정도 거리에서 표정이 안 좋은 애가 있을 거예요. 약간 눈이 시뻘개지면서 잠이 와가지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누구냐면은 나예요. 나예요. 이제 그 시간이 정말 힘듭니다. 생각나는 게 이제 호흡기 내과였을 거예요. 호흡기 내과. 호흡기 내과 교수님은 굉장히 살발하기로 유명하세요. 갈구는 것도 유명하고, 갈구는 게 또 무섭게 갈고요. 자, 사람 죽이듯이 갈굽니다. 굉장히 지식이 많고 실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학생이 그 정도 레벨을 가지긴 힘들어요. 하지만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죠. 굉장히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환자가 와요. 환자 들어오시 이제 진료를 보신 다음에 환자분이 나가시죠. 그러면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들었지? 자, TV 약 다 말해봐. 결핵 약을
다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말하죠. 뭐 사주 요법 이야기하고 이제 요법 이야기합니다. 대충 질문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교수님이 호락호락 하지 않죠. 호락호락 했다면은 여러분들 유명했겠어요? 아니겠죠? 이제 교수님이 그러면 이제 그 약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눈치껏 부작용이 한 4개를 외웠어요, 제가. 그러면은 한 2개만 말하고 2개는 모른다고 해야 돼요. 만약에 눈치 없는 애들 있어. 부작용 4개를 다 말했어. 교수님이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럼 이제 그 부작용 말고 다른 질문을 합니다. 부작용과 그 약과 관련된 굉장히 생소한 질문을 해요. 본인의 환자 경험과 연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맨 뒤에 있던 이 쪼다 새끼 이 쪼다 학생은 그 질문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교수님이 혼내려고 그냥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잘못된 자기 합리화를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은 교수님이 30분 정도를 갈굽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교수님이 이제 30분 정도를 너 새끼는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냐 이제 이런 과가 있어요. 이런 그 교수님이 그랬던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를 너 새끼는 공부를 너 같은 새끼는 이것도 모르는 이거는 기본적인 것도 안 된 새끼다 이러면은 이제 그날은 사실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지 않아요. 혼나는 것도 어렸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맞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맞았어요. 맞으면서 컸는데 이제 선생님이 옛날에 매를 고르라고 합니다. 아프게 한 대 맞을래? 약하게 세 대 맞을래?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다 약하게 세 대를 골라요. 약하게 세 대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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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하게 세 대였어요. 세게 세 대는 보통 이제 그걸 본 학생들은 세게 한 대를 고르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맨 처음에 아 저 약하게 세 대요라고 말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약하게 세 대를 고른 다음에 이렇게 세게 맞고 반응이 어떻겠어요? 따졌겠어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황당하면 여러분 말을 잃어요. 그러면서 되게 웃습니다. 웃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야 금닥터야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대박 아니야 대박 이제 이러면서 저한테 썰을 푼 친구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교수님한테 한 시간 정도 그렇게 너는 왜 의사가 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과 함께 개털리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정도 혼나면은 선방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따가 뭐 먹지? 이런 생각 듭니다. 의대생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는 아마도 교수님한테 일대일로 털릴 때일 거예요. 일대일로 털릴 때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또 제일 힘들 때 언제냐면은 교수님이 진료를 보시잖아요. 환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환자 차트를 제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교수님 진료 보는 맨 뒤에 구석지에 있는 턱대 뒤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교수님 진료봉을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뭔지도 몰라. 환자가 히스토리가 뭔지도 몰라요. 임상경험도 없고 그런 환자를 유대감도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잠이 와요. 잠이 안 올 수가 없어. 진짜로 한 2시간을 교수님 진료를 보시고 나는 혼자 그냥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잠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뭘 하냐, 페레로 로쉐를 먹습니다. 왜 페레로 로쉐냐, 냄새가 안 납니다. 새콤달콤 포도맛 딸기맛 냄새가 나요. 냄새가 먹었다 걸린다 싸대기입니다. 물론 때린다는 게 아니라 학점이 싸대기가 되는 거예요. 학점이 C였습니다. C 싸대기죠. 근데 페레로 로쉐는 먹어도 안 걸리고 소리가 안 납니다. 확 먹으면은 소리가 안 나. 그리고 녹일 수 있어. 녹여먹는 재미에 당이 또 확 올라요. 물론 이제 이건 당뇨 환자한테 안 좋겠지만 저희 동기들 중에 당뇨 환자 없었기 때문에 확 올라요. 그럼 잠이 깹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레르 로쉐를 좀 먹었어요. 매점에 가가지고 페레르 로쉐 사서 꼭 호주머니, 양쪽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갔습니다. 흔들어다가 꼭 겨울에 실패하죠. 겨울에 왼쪽 호주머니 핫팩 넣어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페레르 로쉐 놔뒀다가 녹아버려가지고 좀 대참사가 있는데 대다수 의대생들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가장 재미없는 순간은 외래 진료 참관이었고 가장 무서운 순간은 수술방.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